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과 그동안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강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중에 강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 강의를 하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지? 나는 강의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라고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T 쪽에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떤 강의 컨텐츠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같이 저랑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이트는요,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자세히 보기에 또 넣어 줄게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진흥정보사회 진흥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이라는 곳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에 여러분들이 강사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디지털 배움터라는 이 카테고리 사이트에 강사, 서포터즈, 신청하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뭐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셔야겠지만, 전문 강사를 지원하실 수도 있고, 서포터즈를 지원하실 수 있는데, 자격 기준과 근무 시간, 그리고 급여가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전문 강사와 디지털 서포터즈이죠. 저희는 이쪽을 한번 더 집중해서 볼게요. 직무는 교육 코디네이터, 그리고 교육 시행 등 교육생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또 교환 개발과 교육생 학습 관리, 컨설팅 등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IT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 IT 관련 국가 자격증 또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정보화 교육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 배움터의 디지털 전문 강사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라던가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무 시간도 있고, 상당히 지역별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280명, 뭐 218명, 부산, 대구, 경남, 제주까지 해서 총 2,000명, 무려 2,000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지역별로 채용하는 문의처가 있습니다. 서울이면 주식회사 A럭스라는 사업장에 문의를 하시거나요. 채용 안내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보면은 뭐 지역마다 모집 기간이 딱 있어서 어떤 데는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또 끝난 곳도 있는데 대부분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부산과 제주 같은 경우는 또 6월 15일, 제주는 6월 30일까지 채용 공고가 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이 부산에 해당되시면 이 부산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수가 나와 있네요. 전일제 주 40시간으로 하게 되면 월 276만 원, 반일제는 월 175만 원, 그리고 시간제는 월 8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포터즈는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예 강사 사내에 4대 보험이 가입이 되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강사로 전일제로 할 수도 있고 반일제도 또는 시간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한번 볼까요? 제주도 마찬가지로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사분들은 교육 코디네이터, 그리고 교육 시행 등을 하고 있고, 교육생 디지털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과정 설계하거나 디지털 진로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과 보수는 동일합니다. 근무 시간이 아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과 근무 시간을 꼭 꼼꼼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5월 달에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또 몇차 발표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5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권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서울권인데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IT 쪽에 직무라던가 자격증 또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내가 강의를 어떻게 어디서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